늦은 시각 저녁 식사할 만한 곳을 찾다가 아주 반가운 곳을 발견했습니다. 이토록 머나먼 오지에도 한국 식당이 있다니 참으로 대단한 한국인들입니다. 이분도 저와 같은 모험가의 피가 흐르지 않나 생각해봤습니다. 아프리카에도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네, 아프리카 자주 다녔죠. 이 오지를 좋아하는 모험신 때문에. 숙소로 가는 길. 일일 가이드를 자처한 이동환 씨는 북극 마을의 공동 매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썩지가 않지. 그러게요. 지금도 그냥 지금 그대로 있겠네. 2m 정도 파면은 그렇죠. 얼음이 나오니까. 어, 그러니까요. 예. 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어 가지고 흙으로 돌아가지 이게, 못하는 예. 민족이네요. 발밑에 꽁꽁 언 미라들이 있다고 생각하니 조금은 섬뜩하기도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밤 11시인데도 해가 지지 않고 밖은 여전히 밝다는 거죠. 북극 지역의 집들은 알래스카 여느 지역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땅 밑에 묻거나 벽면에 있어야 할 파이프들이 일제히 천장에 있습니다. 파이프들이 다 이제 위로 올라가 있어요. 어느 집집만 다. 예를 들어 동파이프잖아요. 네. 터져버려요. 근데 플라스틱이니까. 플라스틱이니까. 한 년이면 이제 44초를 이렇게 보호시설을 해놓고. 엄청나게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여기는. 또 하나 해가 지지 않는 베개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커튼으로. 아, 커튼으로. 네. 그런 식으로 쿠킹 오일을 막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놓지 않으면 소중일 밝아서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기 때문이죠. 지금이 새벽 1시라는 게 믿어지나요? 그리고 영구 동토 위에 1m 정도 말뚝을 박아 한기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집을 짓습니다. 배로의 많은 모습들 중에서도 이동환 씨가 가장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은 바로 고래 사냥입니다. 근데 위험한 게 고래가 요동을 치잖아요. 네. 요동을 치고 그러면은 그 배가 다 뒤집히죠. 그러니까. 이 추운 데서 들어가면 한 2, 3분도 못 산대요. 고래잡이는 이누피아투와 고래의 인내력 싸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제포경위원회는 고래 사냥을 금지하고 있지만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이누피아트에게만은 사냥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신 마을마다 쿼터가 있는데요. 배로는 1년에 12마리를 잡을 수 있다고 하네요. 고래 잡는 건 다 금지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에스키모한테만은 열어주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딸의 전서부터 계속 이어오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고. 30년 뒤에도 고래는 여전히 이누피아트들의 운명일까요? 그때까지도 북극의 바다는 이들의 삶을 보듬고 있을지 내심 걱정도 됩니다. 배로를 떠난 날 아침 약속대로 카리브 수프를 해주겠다던 마비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역시 고래 사냥꾼 이누피아트의 집답죠. When we whaling, this is our hunting stuff. You gotta look like whaling, this. Yeah. For winter. For winter. On the ice uh-huh. and the snow. Uh-huh. So they don't see you. Yeah, personal law. Uh-huh. What's that? Yeah. I use everything. Hunting like that. 이들의 사냥 방식에는 자연에 대한 풍부한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가장 맛있는 허벅다리 부분으로 마비는 요리를 시작합니다. 겉보기는 쇠고기와도 비슷한데요. Actually, really good. 카리브 고기는 어떤 맛일지 도저히 궁금해서 살짝 맛을 한번 봤습니다. A little bit of flavor. 카리브 고기는 처음 먹어보는데요.
뭐 특별한 향이 나는 건 아니지만 부드럽고 maybe a little bit of salt, yeah? Little bit. Okay. 그런데 요리를 하는 마빈 씨의 손놀림이 거의 신의 경지입니다. We have to be out there maybe one month. 아. Maybe and then we maybe a couple weeks we stay out there away from our family, so we gotta cook ourselves. A lot of meat, gravy. 때로 최고 요리사가 해주는 난생 처음 먹어보는 카리브 수프입니다. You enjoy hunting. 얼마나지? 야생 카리브인데도 육질은 무척이나 부드러운데요. 사냥 방법이 고기 맛을 결정한다고 하네요. Real far the caribou, and they want to run away if you go to them fast. I go to them very slow, because if they run, their meat, the meat start to taste different. You know, they start sweating, and then the meat get very hard and tough when you try to eat it. Get very chewy. This is the best. Wow. 역시 베테랑 사냥꾼답죠. 270. 사냥은 그가 10살 지금부터 아버지에게 배운 삶의 기술입니다. I other got older. I got love my old one. My father shoot long way. 언젠가는 그의 아들에게도 물려줄 총이죠. If you're not brave, you won't go to the animal. You stay away from it. And then you go hungry and then you're gonna you're probably gonna die. Then you'll see how we go. 언제 한번 고래 잡는 걸 보러 오라는 인사를 뒤로한 채 마빈의 집을 나섭니다. 영하 40도의 혹한에서 자연에 기대어 산다는 게 얼마나 혹독한 일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들은 그 속에서 살아남은 아주 강인한 사람들이라는 것만은 확인하고 떠나는 순간입니다.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근데 어쨌든 여기 와서 그 북극에 가고 싶은 꿈을 하나 갖게 돼서 언젠가 다시 이 땅에 와서 겨울에 하얀 겨울에 와서 마비과 함께 썰매를 타고 배를 타고 북극으로 향하는 그런 꿈을 안고 가면 언젠가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세상의 끝인 이곳 베로를 다시 찾을 날이 오겠지요.